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환절기에 감기 걸린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. 이럴 때 이것으로 만든 차 많이 드실 겁니다. 노란색의 새콤달콤함이 가득한 과일, 바로 유자인데요. 유자는 생김새가 귤이나 레몬과 비슷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비타민C가 귤이나 레몬보다 훨씬 더 풍부하다고 하는데요. 비타민C는 면역력을 길러주고 바이러스를 이길 힘을 주는 만큼 지금 같은 환절기에는 유자가 그만입니다. 또 유자 속의 리모넨 성분은 목에 염증을 가라앉혀주기 때문에 목 감기에 좋고요. 유자는 혈액의 흐름을 도와줘서 통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몸살에 걸렸을 때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. 유자를 고를 때는 무엇을 참고해야 될까요? 껍질이 두껍고 울퉁불퉁한 게 좋은 유자라고 하는데요. 유자가 시기 때문에 먹을 때는 잘라서 설탕이나 꿀에 재워서 차로 많이 먹죠. 혹시 유자의 껍질 버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부터는 꼭 함께 드시는 게 좋은데요. 유자 껍질이 골다공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. 꼭 함께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농협 파나라마트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.